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아나운서 강희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동네 이름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알아볼 동네는 월곡동입니다. 월곡동은 지금의 하월곡동에 있는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 해서 그 산 근방에 있는 마을을 다리꼴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중 위쪽을 웃다리꼴, 아래쪽을 아랫다리꼴이라 했는데 이곳이 지금의 상월곡동과 하월곡동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유래로는 그 옛날 조선시대에 이 지역은 주막이 밀집해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숙박을 하던 소장수들이 다리채 지지 않은 새벽 무렵 일어나 소의 가격을 흥정해서 월곡이라 불렀다 합니다. 하나는 풍수지형, 또 다른 하나는 생활에 따른 유래네요. 근데 하월곡동 일대를 보면 밤나무꿀시장, 밤골 경로당, 밤골 어린이공원,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율곡파출소까지 밤이 들어간 이름이 유독 많은데요. 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다리꿀 고개 주변으로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이 일대를 밤나무골 또는 밤골이라 불렀다 합니다. 아래로 이웃한 곳은 배나무가 심어져 있어 배나무골, 배골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모두 주택지로 바뀌어 밤나무나 배나무를 심었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나무와 배나무가 가득했던 월곡동이라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새롭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흥미로운 내용을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